시민들과 함께합니다. 게릴라 택트! 오늘의 주인공은요, 웨드처럼 강렬하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웨드벨벳! 신곡 RBB로 야심차게 돌아온 그녀들! 게릴라 데이트 첫 출연이시죠? 네. 오면서 무슨 얘기하면서 왔어요? 사랑이 많을까? 이렇게 많지?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거의 뭐 내한 스타 분위기인데 등장부터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걸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레드벨벳의 인기는 증명이 됐거든요. 조금 건너뛰고 한번 안전한 곳에서 다시 가볼게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SM 소속사 가수들 중에서는 네. 거리 인터뷰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지금 두 번째예요. 공방신기가 한 번 했었고 6년 전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게릴라는 안전을 고려해서 취소. 네. 성공했다. 성공했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팬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와, 대박! 모두의 구막을 사로잡은 이분 모셔볼게요. 실제로 본 적 처음이에요? 아니요, 있어요! 언제? 저희 학교 입학식 때! 진짜? 한림예고! 한림예고구나! 저랑 동창이에요. 선후배인가요, 그럼? 네? 학교에서 어떤 선배로 유명했어요? 예쁘다! 예쁘다, 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 입을 틀어 막은 거죠,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제일 좋아했습니까? 빨간 말!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여기서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빼빼빼! 빨간 맛의 재탄생! 빼빼빼! 흥과 끼가 넘치는 여고생 댄싱 머신 이 구역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나도 얘기 나누고 싶다. 너무 떨려요. 아이 컨택 3초 시간 드릴게요. 누구랑 하고 싶어요? 아이 컨택. 아이린 누나요. 아이린 누나. 오케이. 3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마음까지 샤르르 녹이는 아이린 씨의 심쿵 눈빛에 오케이요. 정신을 못 차리죠. 특별한 날이다 하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요? 잠시만요, 일로 와봐요. 아니 왜 떨어졌어요? 수시? 네, 수시요. 언니도 네. 고3 막내 동생이 있어. 네. 길게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너가 보는 시험들이 네.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네네. 안아주세요. 화이팅! 예. 아, 좋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날 떨어뜨린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저 면접 정말 잘 봤다고, 장소 정말 잘 봤다고 그랬잖아요. 왜 떨어뜨리셨다? 진정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괜찮죠? 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면 몇 년생이죠? 04년생. 뭔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춤. 네. 어떤 춤? 파워업. 좋습니다. 레드벨벳의 센터를 차지합니다. 예. 센터로도 손색이 없던 이 소녀에 이어서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멤버들의 화끈한 팬서비스로 겨울밤 추위까지 싹 다 날려버린 거리 데이트. 가까운 카페로 옮겨서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맛있게 드세요. 네. 방송되는 날 RBB가 나와요. 네. 네. 지금 차트 1위 하고 있겠네요. 지금 시간 한 11시 정도 됐을 텐데. 감사합니다. 만약 1위를 안 했으면 이거 편집하고 상위권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야. 이번 컨셉이 뭐예요, 그러면? 나쁜 남자를 혼내주는 여전사들? 아니요, 혼내주는 네. 것보다는 네. 내가 너를 길들일 테니까 어디서 나쁘게 해봐. 되게 재밌다. 네.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지금 밀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할까요? 네. 진짜? 멋있다. 이름은 아직 안 정해졌고 네. 지워졌습니다. 신이시여춤 괜찮네. 신이시여. 조이 씨는 바빠서 이제 못 갔지만 평양 다녀오셨잖아요. 아, 네. 아, 일단 너무 놀랬죠. 저희가 간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도 많이 됐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예.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우리가 뭔가 그 평화의 길을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되게 긴장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긴장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네네네. 총 쏘는 안무 수정을 깜빡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아. 거기서 총을 쏴버렸어요? 제가 총을 이렇게 그것도 장총을 쏘는 안무가 있어요. 원래 안무 중에? 네. 근데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하셨구나. 수정을 해서 귀엽게 이걸로 가자 네. 생각으로 계속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제가 정확하게 작은 총을 쏴버렸어요. 어머 원래 안무는 이거죠? 장총? 근데 순간 사랑의 총알로 바뀌어버렸네요. 북한에서 총을 쏜 유일한 연예인. 이야, 대박이다. 네, 소속사 선후배들도 많으시고 연예계 동료들도 많을 텐데 이제껏 제일 고마운 선배? 저기 솔직히 다 모든 선배님들이 다 항상 챙겨주시거든요. 네네. 예능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선배님이 이특 선배님이신데 이특 씨. 자, 제가 이특 씨를 에? 오셨어요? 영상 편지로 남아왔습니다. 행복한 레드벨벳이 됐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연예가 중에 나오면 사실 그 분량이 좀 중요하거든. 개인적인 분량을 좀 많이 챙기려면 신현준 오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MC들을 좀 언급하면 진짜비네요. 신현준 선배님 만수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정당 챙기세요.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진짜 용됐다. 아, 대비치. 제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봅니다. 셋. 웬디 씨 자기, 슬기 씨도 본인, 그리고 조이 씨도 웬디. 와, 그러면... 조이 진짜. 야, 너도 널 생각해. 자료 화면 올렸어. 아, 누구를 위한 자료 화면인가요? 앳된 모습의 조이 씨 그리고 사뭇 다른 분위기 웬디 씨. 이때도 귀여웠어요. 웹웹웹입니다. 아, 진짜 웃겨. 네. 아, 웬디 씨는 네.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제일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항상 하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좋아요.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고마워. 든든하고 네. 고맙고. 컴백했잖아요. 네. 축하 인사는 많이 받으셨겠지만 오늘은 자축하는 의미로 네.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케이크 주세요. 아축 케이크 시작합니다. 네, 레드벨벳 다섯 멤버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아주 예쁜 디테일을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그렇게 귀여워. 그렇지. 땡땡땡 이런 거 할까? 괜찮아. 야, 야, 야. 정말 소녀들이네요. 맞았다. 완성. 야. 레드벨벳 맛있다. 여러분, 레드벨벳의 빨간 맛 한번 맛보세요. 네, 레드벨벳과의 유쾌했던 첫 게릴라 데이트. 앨범 대박 나시고요. 멋진 활동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